요번에도 쪽파김치는 엄청도 맛있게 담궈졌습니다. 10kg짜리 통에 담다 보니 하나 까뜩이고요. 역시 쪽파김치는 내가 잘 버무리는 것 같습니다. 엄청도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쪽파김치 담그기 엄청 쉬워요. 쪽파 다듬기 2시간만 투자하면 10kg 정도 담글 수 있답니다. 그리고 쓱쓱 양념해서 버무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제일 쉽죠. 이렇게 해서 쪽파김치 담그는 거랍니다. 쪽파김치 끝! 맛있게 보이죠? 제가 직접 집에서 쪽파 심은 걸로, 요거는 지금 담는 쪽파김치나 추운 겨울을 보낸 거기 때문에 맛있어요. 엄청도 맛있네요. 이번에도 쪽파김치 10kg 담그기 성공입니다. 2시간 다듬고 찹쌀풀 써서 효소는 민들레 효소 넣고 고춧가루는 내가 직접 빤 고춧가루로 버무리고 쪽파김치 성공 10kg 통에 하나 가득 담았습니다. 맛있게 되어서 쪽파김치 담그기 성공입니다. 끝! 영상 끝! 셀카로 2분 영상 쪽파김치